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랜만에 유이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오늘 박자 살짝 놓치신 이양현 교수님 컴백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약간 회춘 느낌? 아, 그런가요? 네, 염색하셔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방송국 차원에서는 웬만큼 그 아주 정식 직원 매일 안 와도 되는 분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재택이 가능한 분들은 다 재택하라는 분위기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냥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네. 방송국은 웬만하면 그래서 PD분들이 열심히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재택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재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 출연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재택으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방송국이 오늘부터 개편을 해갖고 할 수 없이 나왔죠, 오늘이요. 네. 지금 키움와서 자꾸 저희 방송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자꾸 약간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저는 웰컴에 드렸는데 별로 이 웰컴이 안 반가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의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세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세 가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요,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던 시장,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국도 드디어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이 전격 100BP,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접어든 가운데 이에 따른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역대급 변동성이 보였던 시장 볼 텐데요. 지금 지난주 시장이 정말 뭐 종목도 아니고 네. 어떻게 또 그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 있을지 네, 오늘 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네.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급락도 하면 급등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급 변동성을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일 날 역사상 10번째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다우가 9.36, S&P500이 9.29%, 나스닥이 역시 9.35%로 역대급 10번째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 그만큼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또 오늘도 오늘 밤에도 또 한번 그쵸. 약간의 큰 폭의 하락이 또 예정되어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가봐야 됩니다. 선물 때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매우 크게 혹은 뭐 크게 빠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모습이라고 좀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다우지수가요. 이제는 1000포인트 아니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쳐도 10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고 그러면 1000포인트 이상 빠져도 2000포인트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매도 잘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방법이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섣부른 예측과 판단보다는 그저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을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미국이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사실 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이 전부터 이미 팬데믹에 우린 빠져 있었죠. 네, 팬데믹이 빠져 있어. 다만 이제 그거를 빨리 진단을 빨리 못 하고 그런 게 약간 좀 아쉬운데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긴급 재정 500억 달러 확보하면서 비상사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늘길이 닫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쵸. 사실 저도 뭐 여기 관련된 사람이지만 맞아요. 비즈니스라든지 이거 할 분도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대비를 다행히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방송사야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꼭 가야 될 분들이 그쵸.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하고 미국이 묶이면 상당 부분에 지금 손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브렉시트 때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역시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닫히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갈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나올 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의 막판의 상승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쇼커버가 좀 들어온 게 강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 역시 좀 어려운 구간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미국도 역시 확진하는 모습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그때가 지금 시장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금방 또 TV 채널 틀게 되면 지금 유럽이 몇 명이다, 그다음에 미국이 몇 명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멀리하셔서 다시 한번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는데 주말 사이에 이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긴급으로 지난번에도 사실 50BP 인하 때도 긴급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긴급으로 100BP를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게 FOMC를 땡겨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인하 관련된 발표라고 이번 주에 FOMC는 하겠죠? 네, 이거 정상적으로 또 하죠. 그리고 네. 이번 주 미국 시간들 보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정상적인 스테이먼트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또한 이번에도 역시 뭐 모이는 거 아니라 화상으로 회의하겠죠. 오늘도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반부터 제롬 파월의 특별 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새벽 6시에 발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벌써 한 열흘 정도 됐나요? 급박하게 이제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제로금리로 일단 간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네. 제로금리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제 금리 내려도 내려도 안 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먼저 다 사주겠다는 것인데요. 근데 남은 것은 만약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직접 회사채를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약간 어려운 기업 사주는 게 있는데 TARP, TARP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까지는 아직 안 남았고 또 하나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건데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나온 것은 일단 급하게나마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 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합의가 다 했고요. 백악관까지 3차 합의가 끝났거든요. 프로세스만 남았고요. 또 하나 이제 통화 정책에서 나올 것은 이제 상당 부분 나왔다는 것이 일단은 거기까지 나왔죠. 다만 주시장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7천억 달러로 자금을 풀고 이렇게 100BP 인하하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 앞서 본부장도 얘기하셨고 지난주에도 계속 이 시간에 저도 이제 봤거든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보다 빨리 스케줄 없이 하는 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 각각 50BP, 75BP 이나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언제냐면 닷컴 버블 이후랑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이후에 갖고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을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 나누고 싶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판단이 안 바뀌거든요. 실제로 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나 많은 분들 주식 판단에 의견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보다는 온통 많은 분들이 모여야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확진자 대비 완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원하는 거 되겠고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꺾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막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훨씬 늦다는 건 많이들 인정하시잖아요. 많이 뉴스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앞으로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은 보통 전체 인구에서 40% 정도가 주식 투자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0%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분과 같이 단기 매매하신 분은 거의 없고 소위 이제 적립주를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의 소위 적립식 계좌가 주식 떨어지는 것보다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런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일요일 날 오늘 계속 뭘 했냐? 그냥 줄을 쓰는 거거든요. 어디에요? 물을 사고 휴지를 사고 이런 거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고기 있죠, 고기. 코스트코에 지금 뉴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코스트코 그 넓은 선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런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7천억 달러 진짜 큰 뉴스지만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말씀 계속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확진자 수가 피크를 치고 가라앉는 모습을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금 좀 부양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사실 이러한 정책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 이야기가 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서 더 이상의 확대가 되지 않기를 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확진자가 됐더라고요. 톰 행크스 부부, 이제 부부가 다 오스트리아 호주 갔다가 애들었고 NBA 농구 선수들 두 명이나 유럽의 축구 선수도 그렇고 유럽의 축구 선수 그렇고 캐나다의 총리 부인 네. 또 스페인 총리 부인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영국의 이벤트 갔다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 부인이나 뭐 캐나다 총리건 우리나라 뭐 대통령 부인이건 누굴 만나는 다음에 상당히 고위급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통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근데 어디선가 걸린 거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게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거 다 알죠. 아무리 GDP가 떨어진 거 다 알죠. 실적이 둔화된 거 다 알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누가 지금 병이 있고 확진 감염돼 있고 내가 걸릴 수도 못다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여전히 발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냉정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반가운 이슈도 우리 시장에 안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미국 시장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속도, 뭐 증가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주식을 계속 보잖아요. 주가를 계속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트레스 받으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만 많은 분들이 이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확히 냉정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V자 반등을 원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V자 반등을 전망하는 거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거는 다 상당히 심한 거고 지나고 나서 운이 좋아서 V자 반등이 났을 뿐이고 그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V자든 U자든 반등을 하기만 한다면 뭐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시선을 주기보다는 조금 멀쩡히 떨어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위주알 고주알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두 분과 미국 시장 힘든 시장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인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